보잉 SLX 모델 차량이고요. 일단 차량 외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범퍼 기스가 나있네요. 오래돼서 차량 기스가 조금 많이 생깁니다. 타이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는 60% 이상 남아있네요. 그래서 문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도색이 벗겨진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스페어 타이어도 구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실리콘 한번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는 없었던 차량으로 판단이 되네요. 보시면 여기도 기스 딱 있네요. 히타이어도 마찬가지로 교환한 지 얼마 안 된 타이어인 것 같습니다. 네, 연식 치고는 네, 조그만한 부식이 진행되는 것 제외하고 큰 부식은 없는 걸로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타이어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어는 전체적으로 많이 남아있네요. 이렇게 해서 외관을 다 살펴보셨고 실내로 들어가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왔고요.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은 한 번에 잘 걸리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키로수가 94,000km 된 차량이고요. 오리지널 키로수고 네,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는 굉장히 적은 편이네요. 일단 RPM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PM 잘 올라가네요. 이어서 바로 에어컨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따로 없는 것 같네요. 네, 여기 보시면 블랙박스 네, 전방 후방 구비되어 있고요. 나머지 옵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본넷 열어서 엔진룸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운전석 문짝에 브라켓이 부러져 있네요. 이거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차량에 실어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엔진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뭐 누이되는 것도 없고 굉장히 겉으로는 깔끔해 보이네요. 이어서 바로 오일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스가 조금씩 새어나오고요. 기름은 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스는 따로 새어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일 교체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04년식 모닝 SLX 모델 차량 살펴보셨는데요. 차량 외관에 곳곳에 까진 곳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엔진 상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